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활입니다. 전국 6,200여 명의 전현직 대학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 즉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부방대, 국투본, 전군연합, ROTC 애국동지회,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등과 함께 지난 4.15 총선 이후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던 교수단체입니다. 정치학자인 조성한 경기대 교수 등이 공동대표인 정교모는 4.15 총선 직후인 2020년 4월 말 석연찬은 총선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하고 합리적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기회가 닿는 대로 학자로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 문제, 특히 한국식 사전투표제에 감춰진 엄청난 위험성을 강도 높게 경고해 왔습니다.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에 대한 충격적인 보안점검 결과를 통해 그동안 정교모 등의 위험성을 경고한 한국선거관리시스템의 조작 가능성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정교모는 10월 11일 저녁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교모 교수들은 이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의 신성한 권리가 허울 좋은 사전선거제와 사기성 전자개표에 의해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면서 조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없었으며 내부적으로 동조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변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교모는 또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전자투표기에 대한 기술적 해킹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고 아날로그 투표로 돌아갔다. 그게 민주주의라면서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밝혀진 이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그랬듯이 주권자들이 신뢰와 확신을 갖고 선거에 참여하고 승복할 수 있도록 가장 취약한 문제로 지적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럼 정교모가 10월 11일 저녁 발표한 사전선거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투표장 수개표제 도입이 답이다라는 제목의 성명 전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모는 이 성명에서 먼저 2023년 10월 10일 국가정보원은 약 2개월간 수행한 선관위,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합동 보안점검의 결과를 발표했다. 터질 게 터졌다. 단 5%만 점검했음에도 사전선거제와 전자개표제의 악마적 디테일의 구조와 작동, 그리고 선거부정의 메커니즘이 명백하고 명료하게 밝혀졌다.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의 신성한 권리가 허울 좋은 사전선거제와 사기성 전자개표에 의해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가정보원은 과거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공격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대상이 아니었고 선거 전자장치와 작동의 약 5%를 점검한 결과이고 과거 선거와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그것은 지난 4.15 총선 등의 기록을 중앙선관위가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조사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여러 내용의 보안점검 항목을 나열했지만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전선거제의 중추인 통합선거인 명부를 해킹하여 명부 내용의 변경과 정보 탈취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둘째, 사전투표 용지를 대량으로 무단 인쇄할 수 있으며, 셋째, 개표 시스템에 접속하여 후보별 득표수를 바꾸는 등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은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교모는 조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없었으며 내부적으로 동조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변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이다. 친인척 채용 비리에 열심이었고 북한에 의한 해킹 사실을 통보받고도 독립기관 운운하며 보안점검을 내팽개쳤던 선관이다 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는 사전선거제가 종이투표지로 위장된 전자투표제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우리의 사전투표제는 전자화된 통합선거인 명부의 작성,
모든 사전투표제 채택 국가가 의무하고 있는 사전투표 유권자 등록이나 사전 예약제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불쑥 사전투표소에 가서 전자적으로 선거인 확인을 받고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이 아닌 전자도장 이미지가 기계적으로 찍혀 나오는 있으나 마나한 확인 절차를 통해 즉석에서 프린트되는 투표용지에 기표가 된다. 그래서 사전투표는 종이의 허울을 선 전자투표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정경호 성명의 이 부분, 그러니까 한국식 사전투표제가 다른 나라 사전투표제와는 어떻게 다르며 얼마나 위험하며 오직 한국에만 존재하는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전투표제다. 이 내용은 정경호 공동대표인 조승환 교수가 각국의 사례를 일일이 찾아서 분석 비교해서 보고서를 만든 걸 이미 건설TV가 입수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달 전에 아주 상세하게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번 정경호 공동성명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경호 성명은 불법 부정투표를 의심할 수 있는 악마의 디테일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 있고 이번엔 국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해킹이 가능함이 입증된 것이다. 투표지 분류기로 명명되고 실시간 쌍방향 통신이 작동하는 전자개표기는 자유로이 개표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도 증명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보안점검으로 선거부정의 의혹이 명백한 가능성으로 증명됨으로써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이와 함께 행정관리를 하는 선관위와 사법재판을 하는 대법원의 무분별한 융합에 기인하는 보이는 선거 카르텔의 작동도 정지시켜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 해체와 국가 파멸의 비극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것은 사전투표제를 즉각 폐지하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며 투표장에서 수개표를 하는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나오는 선거 카르텔의 작동, 즉 선관위와 대법원의 무분별한 융합,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로 중앙선관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고 또 각 지방선관위원장 역시 현직 판사들이 겸직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구조를 반드시 깨트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야 진영을 넘어 오직 선거 무결성만을 생각한 범국민운동과 국가적인 개혁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 승복의 기제가 되는 선거제도의 파탄으로 선거 불복종이 일상화되어 사실상 내전 수준의 국론 분열을 초래하기 전에 선거제도의 근본 개혁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경호 성명은 마지막으로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전자투표기에 대한 기술적 해킹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고 아날로그 투표로 돌아갔다. 그게 민주주의다. 독일 연방하원 선거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의 본질적 요소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통합의 토대이다.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이란 선거 과정에서 정당화할 수 없는 의혹은 제거되어야만 함을 말한다. 오직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투표행위가 합법적으로 전달된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악마적 부정에 노출된 우리의 불안한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전국 6,200여 명 전현직 대학 교수들의 모임인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서 내놓은 이번 긴급 성명은 선거관리 의혹, 선거관리 충격과 관련해서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통찰력 있는 시사점을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경호의 성명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꼭 읽어보고 국가적인 과제인 선거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개혁을 하는데 참고하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발표 이후 주가가 뜨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국회의원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여러분들에게 어제 소개해드렸던 국정원이 선관위의
투표 결과 조작 가능성을 밝혔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 이어 이제는 실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를 밝힐 차례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추가 입장문에서 국정원은 10월 10일 중앙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이 해킹 위험이 있음을 발표했다. 이는 합동보안점검팀이 지난 7월에서 9월까지 중앙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 보안점검을 한 결과였다. 그 수준이 참으로 충격적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다. 선관위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모두 조작이 가능했다. 그야말로 투표는 국민들이 하지만 정작 개표는 선관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어서 이에 대한 선관위의 반박이 참으로 역겹다, 가소롭다.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며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고 한다. 선관위가 스스로 자백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조직적으로 가담했습니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이제는 초점을 바꿔야 한다.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이 밝혀진 만큼 이번에는 실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를 밝혀낼 차례다. 그것이 당연한 순서 아니겠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서 국정원의 발표 내용은 그동안 저와 제가 이끄는 부방대를 비롯하여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애쓰시는 수많은 애국시민들이 아스팔트에 나와 부르짖던 내용들과 전적으로 다 일치한다. 그리고 4.15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는 실물 증거들, 다시 말하면 가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선관위가 지금도 어이없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지만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모두 다 남아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정신병자 혹은 음모론자인 양 취급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이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지금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국민의 표를 도둑질한 자들은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교모 즉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긴급 성명서와 황교안 부방대 대표의 추가 입장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